두 분 또 만났네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지혜궁에서 자료를 찾으려던 거였는데 보다 보니 제 논문의 허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벌써 초고가 나오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이제 겨우 3분의 1만 썼어요. 느려도 너무 느리죠. 지금은... 찾긴 찾아야죠.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전 연구에 어울리는 제목이 아닌가 봐요. 애초에 아카데미아로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지도 교수님과 동기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차라리 지도 교수님께 다른 동기들한테 힘을 쏟으시라고 할까요? 아니죠. 전 그럴 용기도 없어요. 달갑지도 않고요. 솔직히 며칠 동안 눈도 못 붙였어요. 엉망진창인 제 논문만 생각하면 걱정돼서 잠이 잘 안 와요. 그렇게 잠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연구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주변 동기들은 왜 하나같이 천재인지 배우는 것도 깨우치는 것도 다 빨라요. 근데 저 같은 건 절 도와주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미 옛날에 지도 교수님께 쫓겨났을 거예요. 제 친구들은 모두 고향에 있어요. 아카데미아에 입학한 건 저뿐이죠.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저도 몰라요. 솔직히 사람인지도 확신이 안 서요. 항상 수면이 부족하니까 지나치게 긴장하면 머리가 핑 돌아서 의식을 잃고 나거든요. 네, 근데 다시 정신이 들어서 보면 모든 고민거리가 해결된 거 있죠? 숙제는 제 시간에 되어 있고 논문도 빈틈없이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꽃에 물도 주고 빨래에 고장난 사진기까지 고쳐져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일단 이 현상을 별하늘의 축복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하늘의 별이 연구 때문에 고생하는 제게 선물을 내려준 게 아닐까라는 얼토당토 않은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 기이한 현상에 계속 의존할 거면 아카데미아에 올 필요도 없었겠죠. 한 걸음씩 족적을 남기며 성장해야 부모님 뵐 면목도 생기고 친구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논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이대로는 지혜 설령님께 비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건 일의 경중이란 게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도 있고. 죄송해요. 다 핑계예요. 하지만 지혜 설령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죠. 도움이 필요할 때 문제를 적어두면 얼마 후에 답변이 온답니다. 그 진짜 정체는 아무도 몰라요. 지혜 설령이란 것도 그냥 전설로 전해지는 이름이거든요. 답변이 옳지 말지는 그분의 기분에 달렸어요. 질문과 전혀 상관없는 답을 하거나 장난을 치기도 하시는데 학자라면 안 그러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설령님이 도와주시길 바랄 수밖에요.
이번엔 행운이 안아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단 다른 시도라도 해봐야죠. 같이 가주시는 건가요?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여행자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질문은 다 준비해놨으니 그럼 같이 해봐요.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혜궁을 떠도는 수많은 이야기 중 요즘 유행하는 건 지혜의 설령이에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이 설령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분명 저도 도와줄 거예요. 이름은 저도 몰라요. 게다가 지혜궁에서 큰 소리를 냈다간 교령관님이 무섭게 노려볼걸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네요.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책을 빌리려면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실례합니다. 혹시 지혜의 설령님을 아시나요? 잘 찾아오셨군요. 얼마 전에 소문을 듣고 한번 해볼까 싶어서 별의 밝기에 관한 질문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틀 후에 답이 왔는데 두 페이지를 꽉꽉 채워서 상세하고 정확한 답이 적혀 있었죠. 덕분에 자료 찾을 시간을 덜었다니까요. 정말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직 답장이 없네요. 제가 들었던 것과 비슷하네요. 계속 답이 안 온다고 마냥 기다릴 시간은 없는데. 아, 그냥 알려주세요. 어떻게 질문하는 거죠? 쉬워요. 우선 저쪽 책장에서 이론 점성학이나 점성술 실전 예제를 찾으세요. 아,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저희 학부에서 자주 쓰이는 백과사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궁금한 걸 편지에 적고 수신이는 지혜의 설령으로 쓴 다음 책에 끼워두면 돼요. 하루 이틀 지난 뒤 다시 봤을 때 편지에 붉은 도장이 찍혀있다면 설령의 답이 온 겁니다. 아무리 지나도 도장이 안 찍히면 질문에 답할 마음이 없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당장 질문을 적어야겠어요. 설령님이 제때 답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하, 드디어 다 했네요. 기다려야죠. 설령님도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요. 내일 제가 시간 맞춰서 와볼게요. 다른 볼일 있으시면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그럼 내일 이곳에서 만나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네요. 편지를 확인해 볼게요. 제발 잘 듣기를. 부디 잘 듣기를. 세상에! 붉은 도장이에요! 설령님이 답해 주셨어요! 정말 잘 됐어요! 설령님 덕분에 드디어 난관을 지나갈 수 있겠어요!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편지 고마워. 네 질문에 대한 답은 나왔어. 하지만 네 동기가 불순하니 곧바로 편지에 정답을 적어주진
않을 거야? 동기가 불순하다니요? 제가요? 어째서죠? 논문은 스스로 생각하고 완성해야 하는 건데 넌 내 힘을 빌려 중요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지. 이건 옳지 않아. 하지만 논문의 기한이 코앞인 데다 완성한 내용도 제법 괜찮으니 도와줄게. 정답은 어딘가에 숨겨뒀어. 내가 남긴 단서를 따라 찾아봐. 정답을 찾기 위해 사고하는 과정을 지식에 대한 대가라 생각해. 어떻게 이럴 수가. 일리 있는 말이라 반박할 수 없어요. 아니, 오히려 죄책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하지만 시간이 없는데 어쩌지? 어떡하지? 네? 네. 좋은 분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친절하실 줄이야. 논문을 끝내면 반드시 보답할게요. 그럼 같이 힌트를 연구해보죠. 두 번째 페이지에 적힌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서는 지혜의 길에 숨겨져 있다. 무모했던 아이는 넓은 세상을 보고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뿐이에요. 사진이나 다른 표식도 없고 너무 추상적이네요. 지혜의 길은 뭐고 아이는 또 누구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럼 지혜의 길은 아카데미아로 통하는 길이겠죠? 잠깐만요. 아이, 그리고 놀라움과 두려움. 뭔가 알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고 며칠을 걸려서 수메르 성에 도착했을 때 전 고개를 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 웅장하고 멋진 모습은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몇천 배는 굉장했거든요. 그리고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이곳에 어울릴까? 걱정과 두려움이 한데 뒤섞인 감정이었죠. 제 생각이 맞다면 설령님이 말한 곳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설령님은 어떻게 제 감정을 읽은 걸까요? 그렇군요. 제 신분이나 경험이 특별할 건 없으니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일단 빨리 가보죠. 그때 제가 이 방향으로 수메르 성까지 갔으니 아마 이 근처일 거예요. 벌써 한참 전 일이네요. 그동안 집에 돌아간 적도 없으니. 이러면 안 되지. 지금은 기운 빠지는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설령님이 남긴 단서를 찾아보죠. 확실히요. 지금은 단서가 너무 부족해요. 만약 설령님이 제 경험과 연관된 단서를 준 거라면 지피는 데가 있어요. 네, 조금 부끄럽긴 한데 당시 전 수메르성에 시선이 꽂힌 채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실수로 밀린 표범의 꼬리를 밟았죠. 곤이 잠들어 있어서 주변에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꼬리를 밟힌 표범은 펄쩍 뛰어올랐고 전 깜짝 놀라서 앞으로 주력량 쳤어요. 그런데 근처에서 자던 밀린 표범이 한 마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 달리기도 느려서 몇 번이나 물릴 뻔했죠. 다행히 도급여단 사람이 저를 발견해서 밀린 표범들이 쫓아내줬어요. 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니께서 주신 부적이 사라진 후였어요. 정말 중요한 물건인데... 전 어릴 때부터 중요한 물건을 몸에 지니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마을에서 아카데미아 선발 시험이 진행될 때도 부적을 가방에 넣고 몇 번이나 확인하곤 했죠. 그것만 있으면 긴장이 많이 풀리니까 수메르 성에서도 부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입학 절차를 밟기도 전에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네, 그때부터 수면 장애를 겪기 시작했어요. 매일 자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부적을 잃었다는 건 아주 나쁜 징조예요. 아, 죄송해요. 또 이상한 말을 해버렸네요. 무슨 말하고 있었지? 아, 참, 설령님의 동기였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제가 밀린 표범에게 공격당했던 곳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설령님의 목적이 제가 과거를 떠올리는 거라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게 특별한 장소에 단서를 숨겨놨을 거예요. 설령님의 단서가 밀린 표범에게 찢겨버리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그렇네요. 일단 가봐야 알 수 있겠어요. 정답이네요. 상당히 눈에 띄는 곳이 있었어요. 설령님의 생각이 제 예상과 맞아떨어졌군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세세한 걸 어떻게 아시는 걸까요? 몇몇 사람한테만 말한 건데... 숨어서 절 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무서워요. 어찌됐든 찾았으니 빨리 확인해볼까요? 최초의 실패를 잊지 않은 모양이네? 이거 보세요! 정말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이래서 전설이 된 걸까? 일단 뒤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볼게요. 두 번째 단서는 하늘과 물 사이에 뒀어. 정답을 별들 속에 숨겨뒀는데 물이 쓸려 상관없는 곳까지 떠내려가 버렸지. 이번에도 저와 관련이 있네요. 지금까지 규칙으로 봤을 때 이번 힌트의 장소도 제 경험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루타와이스트 학부의 대부분 연구는 별과 관련된 만큼 저도 야외에서 논문에 필요한 천문 자료를 수집하곤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엄청나게 큰 실패가 연관되어 있답니다. 어쩔 수 없죠. 세상엔 해야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가요, 가요. 이런 몸으로 말해봤자 설득력 없겠지만 나와서 걸으니 평소보다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다 왔어요. 저쪽이에요. 입학하고 처음 야외 관측을 했던 날이었어요. 학부의 장비를 빌려서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이곳에 왔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굉장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장비는 무겁고 땅은 미끄러운 데다 집안이 약한 곳도 있는 거예요. 장비를 다 내려놨더니 갑자기 땅 한쪽에 내려앉는 거예요. 황급히 흔들거리는 장비를 세우려 달려가는데 도리어 다른 장비가 걸려 넘어졌죠.
대굴대굴대굴 굴러서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어요. 저도, 장비도, 모두요. 저 너무 덤벙대죠?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자주 어지럽거든요. 이것도 악순환이네요. 잠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실수는 늘고, 실수가 늘면 더 잠을 못 자고. 큰 상처는 없었고, 뼈만 조금 부러져서 비마르스탄에서 한동안 쉬었어요. 그보단 장비를 몰아내려고 잠이 안 올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참 만에 겨우 모라를 다 갚았죠. 맞아요. 학업과 빚의 이중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말하긴 싫었거든요. 모두의 기대를 받는 좋은 학생이니까. 젊은 나이에 아카데미아에 들어간 대단한 아이니까. 하기야 해봤죠. 공부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털복숭이 동물 짐꾼을 돌볼 생각도 했었는데 그러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체면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선택은 제가 해온 거니까 제 스스로가 쓰러질 거란 의미예요. 계속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결국 스스로 해내왔으니까요. 학업에 큰 문제가 있던 것도 아니고 빚도 다 갚았고. 죄송해요. 너무 우쭐해버렸네요. 누군지 모를 뿐에 도움을 받아놓고 노력을 운운하다니. 그러니까 두 분께 알리면 안 돼요. 수메르 성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 그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일단 단서를 찾아봐요. 아마 이 근처 물속에 상관없는 곳이 있을 거예요. 상관없는 곳은 아마 이 근처를 말하는 걸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물 때문에 그리 번졌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젖진 않았네요. 어디 보자. 찾았어? 이젠 상관없어진 걸 말이야. 찾았어요, 찾았어. 못 찾았으면 이 말도 못 봤겠죠. 세 번째 단서는 십자가 없는 십자로에 뒀어. 왼쪽으로 가도 좋고 오른쪽으로 가도 좋지. 적어도 뒤로 가는 선택지는 없잖아. 네, 하지만 제게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읽기 전부터 이 일을 언급할 거란 예감이 들었죠. 시간 순서상으로나 후회했던 정도로나 이 사건이 나올 때가 됐어요. 보통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장난치는 사람이 있나요?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절 따라오세요. 이야기는 거기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십자로란 단어를 보자마자 이곳을 떠올렸어요. 그때 전 이곳에 별을 관측하러 왔었어요. 아카데미아 생활에도 익숙해졌고 여기까지 오는데 별 문제도 없었죠. 하지만 장비를 설치하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소리를 따라와보니 나쁜 사람들이 노상 강도 중이더라고요. 수많은 보물 사냥단한테 붙잡힌 그 일가족은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도망칠 수도, 모라를 내놓는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았죠. 꼭 그렇진 않아요.
그때 제겐 이미 신의 눈이 있었거든요.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강해야 하잖아요. 제 아무리 보물사냥단이라도 쫓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의 전 원소의 힘으로 싸우는 방법을 몰랐어요. 거기에 겁까지 먹어서 힘이 있는데도 일반인보다 나을 게 없다고 느껴졌죠. 도망쳤어요.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길을 따라 수메르 성을 향해 달렸죠. 그러다가 길을 가던 모험가 몇 분을 만났고 그분들과 함께 서둘러 돌아갔어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보물사냥단과 가족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죠. 그 가족이 재산만 잃은 건지 아니면 더 안 좋은 일을 겪은 건지조차 알 수 없었고요. 수메르 성에 오고 나서 사고를 많이 쳤지만 그때는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주저앉아 울어버렸어요. 직접 나설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용감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죠.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그치만 그런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설령님의 말대로 뒤로 가는 선택지는 없어야 하지만 난제를 만나면 항상 도망칠 생각부터 하는걸요. 하지만 논문은 어쩌죠? 아직 설령님의 답을 찾지 못했는데. 죄송해요. 또 폐를 끼쳤네요. 네, 체력이 안 좋은 편인데 줄곧 긴장하고 있었던 터라 더 피곤하네요. 정말 죄송해요. 잠깐 쉴까요? 더는 못 걷겠어요. 네,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쓸모가 있었다면.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사과만 하는 것 같네요. 안 되겠네요. 일단 마음부터 정리해야겠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거운 기억만 잔뜩 떠올라 버렸으니까요. 기분이 안 좋아도 할 건 해야죠. 축 처져 있어봤자 시간 낭비예요. 아, 조심하세요! 마무리예요. 그것도 엄청 많은... 언제 이렇게 모여든 걸까요? 아니요, 저도 싸울 거예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자신을 지킬 정도는 되니까요. 예전의 과오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것. 제가 오늘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필요할 땐 나서야 하고 모든 힘을 쏟아야 할 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운명이란 시기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니까요. 자, 같이 마물들을 해치워버리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별의 가호. 자. 허이? 역시 운동 부족이에요. 겨우 이 정도 움직였다고 숨이 차다니 부끄럽네요. 이럴 땐 당연히 괜찮다고 해야겠죠? 얼굴은 전투 때문이 아니라 잠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당신은 알아채시겠죠? 제 나약함은 속일 수가 없네요. 그래도 기뻐요. 짐이 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칭찬받았다. 매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체력은 별로여도 정신력은 좋거든요. 잠깐만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까지 잠깐만 같이 있어주시겠어요? 잠깐이면 돼요.